안녕하세요. 리디안 의원의 닥터간입니다. 오늘은 우리 몸속에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성체줄기세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. 각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서 발견되며 어떻게 의료에 활용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혈액줄기세포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이 혈액줄기세포는요,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,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. 적혈구는 이 산소를 운반하죠. 백혈구는 면역 반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자신을 복제해서 동일한 줄기세포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 혈액세포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. 주로 이 혈액 질환에 예를 들면 뭐 백혈병이라든가 림프종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아니면 일부 이 면역 결핍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이식을 해서 치료에 사용을 하곤 하죠. 건강한 혈액 줄기세포가 이 손상된 혈액 세포 생성 시스템을 대체해서 이 복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. 그렇다면 이 혈액 줄기세포는 어떻게 추출할까요? 이 혈액 줄기세포는요, PRP라는 피주사에서 유래한 이 줄기세포의 뭐 한 형태예요. 비교적 이렇게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골수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. 골수 줄기세포는요, 조혈모 줄기세포와 골수 기질 줄기세포가 있습니다. 조혈모 줄기세포는요, 이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중요한 세포인데요.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, 다양한 혈액세포로 분화를 할 수 있어요. 백혈병이라든가 아니면 림프종 이런 혈액질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. 골수 기질 줄기세포는 이게 또 다르죠. 연골 손상이라든가 골절, 뭐 아니면 또 조직 재생치료 이런데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골수 줄기세포는 이렇게 주로 엉덩이 부위에 PSIS라고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엉덩이 만져보시면 딱딱하게 똑 튀어나온 데 있어요. 그 정도 위치에서 후상 장골국이라고 하는데 구멍을 뚫어서 추출을 합니다. 좀 무섭게 들리시나요? 사실 마취제 거기에 주사를 하고 이렇게 뽑아내면 아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추출된 줄기세포에는 이 조혈모 줄기세포, 일정량의 중간엽 줄기세포, 사이토카인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추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 후상 장골극 안에서 골수 혈액을 한 뭐 60에서 한 300cc까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흡입을 하게 됩니다. 추출된 이 골수 혈액은요,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혈장과 혈구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줄기세포 층만 쫙 뽑아서 농축물을 추출을 하게 돼요.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무릎 관절 강내에다가 주사를 한다던가 또 혈액에다가 주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혈관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